그 방향으로 놔야 되고 스윙 크기 얼마나 해야 되고 내가 들어가서 스트로크는 일자로 빼야 돼 바들바들 떠세요. 이러면 절대로 거리를 맞출 수가 없어요. 안녕하세요, 호비골프 박형준 프로입니다. 이제 좀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퍼터의 핵심 요소, 거리감입니다. 한 가지만 생각해야 돼요. 샷할 때는 머리만 고정하고 치세요. 어프로치 할 때는 떨어뜨릴 지점만 보고 치세요. 퍼터 같은 경우는 거리만 생각하고 치세요. 거리감을 못 맞추는 요소 중에는 생각이 많아요. 제가 피디님 쪽으로 공을 굴릴 거예요. 캐디님이 이렇게 라이를 놔주셨겠죠, 일자로. 그 방향으로 놔야 되고 스윙 크기 얼마나 해야 되고 내가 들어가서 스트로크는 일자로 빼야 돼 바들바들 떠세요. 이러면 절대로 거리를 맞출 수가 없어요. 퍼터를 못하는 지름길은 스트로크를 걱정하는 거예요.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럼 스트로크 끝난 거예요. 다 배운 거예요. 그러면 저는 스트로크이고 뭐고 그냥 카메라 쪽으로 공을 굴릴래요. 잘 굴러갔죠? 카메라 쪽으로 굴려야지 그랬는데 이렇게 치진 않을 거란 말이죠. 카메라 쪽으로 굴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치지도 않을 거예요. 근데 이게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.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방향을 생각하다 거리를 못 맞춰버리기 때문에 거리가 못 맞으면 중간에 공이 휘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버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. 캐디님이 놔주셨건 본인이 직접 방향을 놨던 그 방향대로 그냥 굴리는 연습이 골프라는 운동의 퍼터 종목이에요. 제가 조울컵 쪽으로 스트로크를 해볼 건데요. 조울컵 쪽으로 치는데 거리만 맞춘다 생각을 하면 자, 안 들어갔어요. 안 들어갔는데 요 거리는 딸그랑하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리죠. 그러면 똑바로 굴렸는데 거리를 못 맞췄어요. 그러면 이거는 외야 홈런이에요. 외야 홈런. 그러면 이거는 3퍼팅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. 방향이 조금 틀어졌어요. 거리가 거의 맞으면 이거는 방향이 틀어졌어요. 아이 좀 아쉽네 그러면서 그냥 넣어버리면 되는 거리예요. 스트로크는 인위적으로 안쪽으로 뺐다가 조방향으로 굴려야지 라고 하면 이 방향으로 굴릴 수 있어요. 바깥쪽으로 빼야지 했다가 내가 조방향으로 굴리려면 그 방향으로 굴릴 수 있어요. 지금처럼 오바해서 굴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. 내가 조방향 보고 제 방향으로 굴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굴리는데 다 가잖아요. 방향은 이미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결정을 해놓으셨으면 여러분들은 거리만 맞추는 거에 대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거리를 맞추는 퍼팅의 핵심 비법을 오늘 알려드렸어요. 여러분들의 즐거운 골프 라이프를 응원합니다. 호비골프 박형준 프로였습니다.